결국 시진핑이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기 위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즉 백지 시의 여파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이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던 중국이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노선을 변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정인데요. 중국은 지난 3월부터 제2의 수도 상하이를 봉쇄했고 11월에는 베이징까지 봉쇄해준다는 강력한 코로나 차단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를 알기 쉽게 대한민국에 비유하면 부산, 울산, 포항 등 경남 일대 주요 항구 도시를 봉쇄하고 이것도 모자라 서울과 경기 일대 주민통행 도시 출입을 제한한 셈입니다. 심지어 시진핑은 이런 강력한 코로나 정책을 무려 3년여간 중국 이곳저곳에서 이어왔습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는지 짐작 가는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각종 사건이 터지면서 중국 국민들이 정부 규탄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지 시위입니다. 시진핑과 중국 정부는 백지 시위가 본격화된 지 고작 열흘 만에 기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위드 코로나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공산당 중앙정부의 결정을 바꾼 것입니다. 이에 놀란 전 세계 언론이 작금의 사태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마침내 국민에게 패배를 선언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맞지만 이는 시진핑과 중국 정부의 패배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활한 술수를 부려 싼값에 내란을 진정시켰다고 보는 게 옳다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시진핑의 교활한 속내로 인해 중국 내부에서 내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국의 도시 봉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친 후에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매우 강력한 봉쇄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중국인들의 분노가 마침내 터진 이유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위기감입니다. 최근 중국 동향을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 신장이 그루자치고 우르무치시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꺼리튜브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지난 11월 24일 신장 우르무치시의 한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당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가 건물 현관문을 폐쇄해 놓는 바람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해당 지역이 애초에 전면 봉쇄 대상 지역조차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저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마구잡이로 평범한 사람들을 감금한 건데요. 즉 중국 정부는 절대면 안 되는 인권 탄압을 자국민에게 뻔뻔하게 자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게 특별한 경우도 아닙니다. 봉쇄령이 내려진 중국의 중소도시들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주먹구구식 정책 집행이 일상처럼 행해져 왔습니다. 그나마 이번 우르무치시 사건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의 대응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말을 받아쓰기만 일삼는 중국 언론들은 정부 발표에 따라 희생자가 10명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지 거주민에 따르면 희생자는 무려 44명이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희생자 34명, 부상자 188명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중국 정부와 언론이 사건의 규모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럿 포착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깔린 위기감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도 강력한 봉쇄 정책이 실현된 마당에 언제 제2, 제3의 우르무치 참사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정부에 의해 은폐당한다면 소위 개죽음이나 다를 것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데요. 그동안 외면해왔던 소수민족 자치구인 신장 지역과 더불어 중소도시의 참사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정부의 사실 은폐가 국민들을 지켜주는 정부가 아니라 언제든 국민들을 처형할 수 있는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두 번째 이유가 나타나면서 중국 국민들의 분노가 터지는 단초가 됐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월드컵입니다. 워낙 국제무대 성적이 안 좋아서 그렇지
축구는 중국에서 거의 국기 수준의 인기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시진핑 또한 축구광이라 정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중국 기업들이 카타르 월드컵과 피파에 후원한 금액은 총 13억 9,500만 달러로 하나 1조 8천억 원이 훌쩍 넘는데요. 이건 미국 기업이 후원한 금액보다 무려 4천억 원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기조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이 불붙은 백지 시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축구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기가 워낙 뜨거운 만큼 SNS에서도 카타르 월드컵 관련 영상이 높은 트래픽을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영상을 접한 중국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현관문이 폐쇄당해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카타르 관중들은 심지어 마스크도 없이 축구를 응원하고 축제를 즐기고 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과 중국식 정보 제한으로 외국의 사정을 몰랐던 중국인들에게 위드 코로나는 그야말로 정부의 배신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백지 시위의 근간에는 자유에 대한 시기와 질투,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대규모 시위로 격화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깜짝 놀란 시진핑과 중국 정부 그리고 공산당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뒤로 물리고 위드 코로나로 노선을 변경했을 정도인데요. 사실 백지 시위는 급한 불이긴 했지만 큰 불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이 기폭제가 되었던 만큼 우는 애한테 떡 하나 물려주는 식으로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펼치니 중국 국민들이 백지 시위를 계속할 동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중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토록 완고했던 시진핑과 중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또한 중국인들에게 국민의 움직임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는 시진핑이 가능한 쓴값에 중국 국민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펼친 극한의 정치적 선택입니다. 만약 시진핑이 조금만 더 고집을 부렸다면 백지 시위가 내란으로 번졌을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백지 시위가 한창이던 11월 30일 덜컥 장점인 전전주석이 사망한 것입니다. 장점인 전전주석은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었던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장점인의 사망으로 시진핑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자금의 상황이 천안문 항쟁과 놀랍도록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던 것인데요. 천안문 항쟁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과 반발이 정치개혁운동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덜컥 중국민주화운동의 호의적이었던 후야오방 총서기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정치개혁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는 천안문 항쟁이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장점인의 죽음도 충분히 백지 시위를 민주항쟁으로 진화시킬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빠른 건 시진핑의 교활한 술책이었습니다. 그동안 국가대협처럼 밀어붙이던 제로 코로나를 철회하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분노의 연료를 잃은 시위대는 급속도로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우선 시위의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지 시위를 기점으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시진핑 퇴진 목소리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시진핑 퇴진에 대한 요구는 이미 10월 중순부터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진핑의 3년 이내에 대한 불만이 사회 곳곳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다만 그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이 산발적이고 상당히 은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퇴진에 대한 요구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와 체제에 대한 불만이 시진핑 퇴진이라는 구호로 나타났을 뿐인데요. 이는 시진핑과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학력 고소득자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절대 다수의 힘을 가진 중산층 입장에서 시진핑은 나쁘지 않은 지도자입니다. 실제로 시진핑 집권기간 중국 GDP는 2012년 8조 5,322억 달러에서 2021년 17조 7,34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52.5%에서 77.1%까지 따라붙었는데요. 그만큼 중국 경제는 안정화되었습니다. 물론 중국 내부의 빈부격차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어찌되었던 표면적으로 보이는 중산층의 생활은 상당히 안정되었습니다. 이건 시진핑이 친인과 함께 제시했던
첫 번째 100년인 소강사회를 달성한 건데요. 덩샤오핑 때부터 추구했던 중국의 소강사회는 쉽게 말해 먹고 살만해졌다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이제 3년임에 성공한 시진핑은 중국의 두 번째 100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2049년까지 중국몽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중국을 이룩하고 군사력을 강화해서 미국을 뛰어넘은 유일무이한 중국 중심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정하는 세계 질서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싶지만 중국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중화사상과 미국에 대한 앙심이 대외적으로 표출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또 더 심각한 건 만약 시진핑이 2017년에 무사히 4연임을 성공하면 대만 침공을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중국과의 무력 대립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또한 국내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시위가 심각한 사태로까지 번지면 시진핑이 대만 침공을 앞당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내부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국민적 여론의 방향을 외부로 돌릴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 때문에 백지 시위와 함께 우리 군은 물론 미국까지 초긴장 상황을 유지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백지 시위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에는 2027년까지 약 4년의 유예 기간이 남게 됐습니다. 부디 그때까지 대한민국의 강력한 자주국방이 완성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